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 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two chefs of Korea, Lee Joo-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Two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 네, 안녕하세요. 투셰프의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셰프의 올리비아 리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아주 아이들이 참 귀엽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렇게 어린 꼬마들에게 소풍 갈 때 아주 좋은 메뉴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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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아,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밥 먹어볼까요? 네. 먹어보세요. 자, 김밥 한번 먹어볼까요? 자, 아, 우진아, 우진이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김밥이야. 아, 김밥자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김밥을 만들러 가볼까요? 네.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cut carrots via 채썰기, cutting into matchsticks. 미션 스타트!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채들을 다 잘 썰으셨네요. 네. 우선 당근은 단단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채가 좋습니다. 올리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가 굵었어요. 이지영 셰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곱게 잘 썰으셨어요. 씹히는 질감이 아주 좋아서 이지영 셰프가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영 셰프 승. 예. Today's main chef, Lee Joo-hyung. 이 김밥은요, 잘 구워진 김에 여러 가지 식재료를 싸서 먹는 음식인데요. 수많은 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김이 어떤 김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 김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네, 아우, 김 종류가 많은데요. 많아요. 김밥용 김, 재래김, 또 돌김 등 종류가 많은데요. 네, 한국 김은 일본 김과는 달리 얇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또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김밥을 쌀 때 초밥용 김을 김밥용 김으로 오해하셔서 싸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의 김밥용 김은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네, 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김밥에 필요한 다른 재료들을 사러 가볼까요? 네. 당근 여기 있네. 아, 굽다. 이거 줄 것 같아. 이거? 괜찮네. Kimbap은 김과 밥, 그리고 속재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전체의 맛을 좌우하는 밥 짓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쌀은 깨끗이 씻어서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다음 채 받쳐두셨죠? 네. 이 쌀은 2컵 분량 정도의 쌀인데요. 이제 냄비에 쌀을 다 넣고요. 물은 2컵 반 정도 넣겠습니다. 제가 센 불에 5분 정도 끓일 건데요. 불로 줄여서 다시 5분 끓이겠습니다.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겠습니다. 밥이 다 됐는데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너무 고슬고슬하게 잘 됐는데요. 한번 밥을 퍼볼게요. 네. 살살살살 해서 해주시는데 표면에 물기가 없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 된 밥은 이렇게 넓은 볼에 담아서 식히는데요. 네. 밑간을 할 때 식혀서 밑간을 하게 되면 밥이 굳어서 또 간이 잘 배이지가 않아요. 제가 간을 할 건데요. 네. 소금을 한 작은수 정도 골고루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참기름도 한 작은수 정도 밑간을 하면 됩니다. 네. 밥에 양념을 하실 때는 숟가락이나 주걱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조심스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밥알이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섞여져요. 일본 초밥을 밑간을 할 때는 식초로 간을 하잖아요. 네. 네. 한국의 김밥은 이 참기름과 소금만으로 간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밥에 랩을 싸줄 건데요. 네. 구멍을 한 3개 정도 뚫어줄 거예요. 소리 크죠? 네. 이번에는 쇠고기 밑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간장 한 큰술, 네. 설탕 두 작은술, 후추 4분의 1 작은술, 참기름 두 작은술 넣고 저었고요. 네. 긁으세요. 네. 자, 이렇게 양념장에 잘 재워놔야 되는데요. 밑간이 다 됐죠? 네. 다시 랩을 싸서 10분 정도 재워 놓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넣고 팬에 볶아볼 건데요. 이렇게 양념한 다진 네.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물을 살짝 넣어서 볶아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고기를 다 볶았고요. 네. 여러분 접시에 제가 펼쳐서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근 필요하니까 제가 당근을 네. 가지고 올게요. 와, 제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당근채는 0.3cm 두께로 썰어야겠죠? 네. 네, 이렇게 당근채를 다 썰었고요. 네. 그럼 팬에 한번 볶아봐야겠죠? 네.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접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이 우엉채는 0.5cm 정도 두께로 썰는데요. 우엉을 대체할 네. 만한 재료들 중에 어묵을 볶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슬라이스된 햄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햄에 특유의 비린내가 있기 때문에 네. 햄을 사용하실 때에는 네. 한번 볶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말씀하셨어요? 네, 우엉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 식초물에다 담궈놔야 되잖아요. 먼저 물 3컵을 식초는 한 큰술 그렇죠. 넣어주는데요. 갈변 현상을 막아주고 또 아린 맛을 제거하게 되죠. 그렇죠. 네, 한 2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네, 식초물에 2분 정도 담가놨는데요. 네. 네, 채에서 번진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마물에 5분 정도 삶아야 되거든요. 네, 다시마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다시마물 3컵이죠. 네. 3컵 맞춰놓은 다시마물을 붓고 중불에 우엉을 넣고요. 네, 이렇게 뚜껑을 덮고 우엉을 삶아내는데요. 이 우엉을 삶아내면 또 아린 맛이 제거되면서 또 부드럽게 식감이 나오죠. 네, 이번엔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시마물 2분의 1컵, 맛술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당 한 작은술, 올리고당 한 큰술 넣고요.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불에서 5분 끓였고요. 네. 불을 끄고 다시마물 열고 올라야겠죠? 잘 맞추고 계세요. 그럼요. 다시 넣어서 다시 여기다 졸여볼게요. 네. 양념장 부어주세요. 중불에서 5분 끓이고요. 네. 약불에서 15분 정도 다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불에서 15분 정도 다 졸였는데요. 양념장이 자작자작하게 다 졸아들고 윤기가 나기 시작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엉도 마찬가지로 접시 넣어서 펼쳐서 식혀보겠습니다. 계란을 네. 끓여야 되는데요. 시간과 달리 그냥 다 넣는 거죠. 네. 흰자, 노른자. 네, 잘 저어주시고요. 소금을 약간 넣어서 간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걸러주겠습니다. 걸까요? 네. 이렇게 알끈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저으면서 한번 체에다 내려주겠습니다. 네,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이렇게 기름이 많으면 안 돼요. 달걀 지단을 얇게 부쳤는데 오늘은 김밥의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약간 살짝은 두툼하게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뒤집어 볼까요? 네. 다 부쳤고요. 네. 오마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0.7cm로 잘라볼 건데요. 네. 어? 불 끓고 있나요? 소금 한 사용술 넣어주시고요. 네. 시금치를 넣어서 네, 한두 번 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데치면 되거든요. 네, 다 데쳐줄게요. 네. 자, 제가 찬물에서 네.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갔다 오세요. 네. 이렇게 찬물에서 한번 씻어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요. 물기를 꽉 짜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르고요. 거기다 네. 소금 네. 넣고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양념을 해주세요. 4분의 1 작은술만 넣어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지를 자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키친타올로 네. 한번 닦아줄 건데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물기를 꼭 빼주셔야 됩니다. 김은 보시면 이 부드러운 면과 거친 면이 있어요. 이 거친 면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결에 맞춰서 두시고요. 아까 잘 섞어놨던 밥은 한 주먹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밥을 넓게 펴시면 되죠? 네. 먼저 쇠고기부터 올려놓을까요? 네. 이렇게 다진 쇠고기이기 때문에 네. 내용물이 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쇠고기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근 채도 올려보도록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우엉채. 네. 올려볼게요.